사와디카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배종원, 이은순 선교사입니다. 저희들은 태국에 온 지 벌써 27년째가 되었네요. 저희들이 사역하는 지역은 컨켄 지역입니다. 태국 동북부 지역에 속해 있는데요. 정말 태국 안에서 복음이 필요한 지역입니다. 가난한 사람들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복음화율이 적은,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. 네,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들은요, 교회 개척 사역으로 그 열악한 지역 네 군데에 교회 개척을 해서 사역하고 있고요. 또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육자 양성이 필요해요. 그래서 교육자 양성을 위해서 신학교를 올해 또 하나님의 은혜지 않은데 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신학생들을 양육해서 키워서 또 교회로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. 또 우리 목사님이 축구를 아주 좋아하세요. 그래서 그 축구를 통하여서 예. 감사한 일은 저는 참 축구를 좋아합니다. 하지만 프로축구는 아니거든요. 예, 좋아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20년 전에 태국의 축구 전문인 선교사님 강성민 선교사님을 통하여 함께 협력하는 축구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은 프로 선수도 몇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두 학생이 목회를 하겠다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정말 함께 일할 그런 선교사님들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.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. 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유치원을 오픈하고 같이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데요. 어린 신명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심겨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그 나라의 선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유치원에 뭐 영어 교사도 필요하고요. 또 뭐 스포츠 가르쳐주러 그런 교사들도 많이 필요하고요.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오셔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